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신작 1484 트윈 1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실버톤 트윈 12 앰프의 출시로 새로운 음악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트윈 12는 1963년부터 67년까지 생산되고 판매되었으며 모든 실버톤의 앰프 중 가장 사랑받는 모델이었습니다. 트윈 12 앰프의 독특한 사운드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데이브 그롤, 잭 화이트, 백, 빌리 조 암스트롱 등 최고의 록 아이콘 사운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잭슨 오디오는 전설적인 트윈 12 앰프를 완벽하게 재현한 1484 트윈 12 페달을 출시하며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잭슨 오디오의 1484 트윈 12 페달은 컨트롤 설정 방법에 따라 스튜디오급 프리앰프, 부스터, EQ 또는 오버드라이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외관이 완전 제 취향입니다. 이게 요즘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좀 불만이에요. 이쁜데 좋은 페달들이 물론 아직 소리 안 들어봤습니다만 좋은 페달들이 요즘 사이즈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대부분 다 커요. 그럼 얘네들 페달을 다 올리려면 보다 커집니다. 근데 오늘도 아 이게 지금 외관에서 이 오는 이 느낌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잭슨 오디오가 모든 이펙터들이 내구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는 순간이 진짜로 이 시멘바닥에 굴려도 네. 고장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역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투어, 은총 씨처럼 투어를 다니는 뮤지션들한테는 참 좋은 이펙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JHS의 이 트윈 12 기반으로 만들었던 페달을 은총 씨랑 저랑 다루면서 장원을 줬었어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었고 맞습니다. 좋은 평가를 줬었는데 그때의 사운드와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노브는 다 12시고요. 눌러보고 볼륨이 클 경우에는 볼륨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따뜻하고 네. 풍성한 중저음역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제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떤 사운드들이 연출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인을 좀 높이고요. 하이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이 패턴, 엄청 패턴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 밀도감 있는 사운드. 그렇죠. 막 진짜 꽉 차 있어요. 이 마치 이 뭐 이렇게 소세지나 순대 꽉 찬 순대를 보는 것처럼 빈틈 없이 꽉 차 있는 사운드. 아, 그렇습니까? 힘 있게, 네, 힘 있게 밀어주는 사운드가 굉장히 순대 같은 사운드. 인상이 네. 깊습니다. 어, 이거는 매력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전에 다뤄봤던 JHS의 트윈 12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런 느낌인데 이 실버톤의 트윈 12 앰프를 기반으로 사운드를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참. 자, 이번에는 게인을 많이 줄이고요. 하이는 살리고 저음도 조금 더. 리버브 같이 가볼게요. 게인을 줄이면서 이게 이 친구의 원래 성향 자체가 그냥 꽉 차 있는 사운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게인을 줄이니까 이 공기반 소리반 그렇습니다. 느낌도 들면서 이 사운드에 또 여유가 생기는 것이 참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뭐 클린 부스트라든지 프리앰프라든지 네. 뭐 이 오버드라이브까지 얘기를 드렸을 때 과연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까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매력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풀게인 한번 네. 가볼까요? 여기서 시계즈 한 번만 밟아볼게요. 네. 시계즈는 모두 12시입니다. 뿌앙 되는 소리. 와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시계즈 껐거든요.
지금 건우 씨도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할 만한 사운드예요. 건우 씨가 이제 좋아할 만한 네. 사운드고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도 굉장히 힘 있고. 저는 이런 앰프 기반의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특정 브랜드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앰프 복합,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앰프를 복각한 페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연주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운드를 만들기에 참 좋은 페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게 한 줄 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치면서 건우 씨가 그 팬더 그 커섬샵 69 모델을 가지고 있죠? 맞죠? 69 커섬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거랑 물렸을 때 그리고 약간의 퍼즈를 좀 더해주고 그리고 바이브를 걸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거는 저는 딱 듣자마자 몇 명의 아티스트가 딱 떠올랐습니다. 로벤 포드, 지미 핸드릭스, 존 메이어, 그리고 에릭 존슨 그리고 마이클 란도 이런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근데 여기 지금 이 다섯 명의 기타리스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뭐 일단 덤블 앰프를 자주 쓰는 뮤지션이기도 했고 물론 아닌 뮤지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지미 핸드릭스는 뭐 예전 형님이시니까 기본적으로 기타가 굉장히 그 앰프에서 나올 때 그 앰프가 터질 맞아요, 듯한 맞아요. 그 뿌앙뿌앙 이 폭발하기 직전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찌그러진다. 뭐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로도 많이 표현한데 그 노트를 하나하나 쳤을 때 그 앰프에서 나오면서 앰프 앞에 빵 걸리면서 소리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이쁘게 났다가도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퍼지한 느낌까지 맞아요, 나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앰프 크랭크업과 퍼즈 사운드가 맞물려서 극대화된단 말이죠. 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 이럴 줄 알았어. 마음에 드는 그게 제 요즘 제 고민이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2차 빌드업으로 이제 보드를 좀 다시 네네. 정리를 하려는 세팅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페달들이 다 이렇게 큽니다. 아 근데 이것까지 보니까 이것도 올리고 싶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이게 자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이 이 페달을 리뷰하기 전에 전달을 해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은총이 좋아할 거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했다. 정말 이거는 명기고 제가 이건 나중에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요런 이제 요런 류의 사운드 그리고 뭐 지금 뭐 같이 또 붙여서 또 비교해봐야 하는 페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적인 걸 특집으로 해서 기타도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좋습니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1484 트윈 1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빈티지 앰프의 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벤 포드, 마이클 란도, 에릭 존슨, 존 메이어 뭐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앰프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만 드려도 무슨 사운드인지 아시죠? 그런 드라이브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무조건 구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손쉽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정말 극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압감으로 승부한다. 이 순대 아까 얘기했는데 터지기 직전 네. 터지진 않아요. 맞아요. 터지기 직전 풍선을 불어도 터지기 직전 뭐 이렇게 수조에 물을 채워도 넘치기 직전 굉장한 이 압도적인 음악감을 자랑을 하는 페달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기타 꽂아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9.5. 은총 씨 역시 특히나 좋아하는 사운드.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겠지만 클린 채널에서도 맞습니다. 충분하게
멋진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오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잭슨이 가지고 있는 잭슨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네.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네.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